안녕하세요, 빅맨입니다. 자동장치 암호화는 윈도우 11 또는 윈도우 10이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와 내장 드라이브를 자동으로 암호화하는 기능으로 정식 명칭은 장치 암호화 또는 자동장치 암호화라고 표기됩니다. 이 기능은 사용자의 의사결정 없이 시스템 요구사항과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 비트러크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사용자도 모르게 백그라운드에서 드라이브 암호화 처리를 완료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용자의 실수로 장치 분실이나 도난 시 익명의 사용자가 중요한 데이터와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하지만 익명의 사용자로부터 중요한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도 있지만 권한을 가진 사용자까지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는 당황스러운 사항이 발생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버그나 오류 때문이 아니라 윈도우 사용자 입장에서 생소한 기능이기 때문에 사용하면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이 영상에서 대처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시된 윈도우 11 24H2의 경우 자동장치 암호화 요구사항이 일부 완화되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자동장치 암호화 기능으로 중요한 데이터와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자동장치 암호화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영상에서는 윈도우 11 24H2 최신 버전을 참조로 진행되었지만 이하 버전에서도 대부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기본값인 상태에서 설명되기 때문에 사용자에 의해 변경된 설정은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자동장치 암호화를 사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요구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장치 암호화는 윈도우 10 홈 에디션 이상 그리고 윈도우 11 홈 에디션 이상에서 화면의 하드웨어 요구사항이 필요합니다. 윈도우 인증을 받은 브랜드 컴퓨터의 경우 대부분 자동장치 암호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드웨어 요구사항이 완화된 윈도우 11 24H2 버전을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라면 조립 컴퓨터에서도 자동장치 암호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빅맨이 테스트를 해본 결과 화면과 같이 동일한 사양에서 윈도우 11 22H2, 23H2 버전에서는 자동장치 암호화를 사용할 수 없었지만 윈도우 11 24H2 버전에서는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요구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 내 컴퓨터가 자동장치 암호화를 지원하는지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작 버튼을 누른 다음 화면의 명령어를 입력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시스템 정보가 실행되면 자동장치 암호화 지원에 필수 조건 충족이라고 표시되어 있다면 자동장치 암호화를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입니다. 다음으로 장치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장치 암호화 끄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설정, 개인정보 및 보안, 장치 암호화 메뉴에서 장치 암호화가 켜져 있다면 자동장치 암호화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뉴가 보이지 않는다면 해당 컴퓨터는 추가 설정이 필요하거나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컴퓨터입니다. 계속해서 확인을 위해 파일 탐색기를 실행한 다음 내 PC를 클릭해보시면 운영체제 드라이브와 내장 드라이브에 화면과 같이 자물쇠 아이콘이 보이는 드라이브는 모두 자동장치 암호화로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동장치 암호화를 끄는 방법은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설정, 개인정보 및 보안, 장치 암호화에서 켜져 있는 장치 암호화를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화면과 같이 암호 해독 상태를 확인하시고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암호 해독이 완료되면 장치 암호화가 완전하게 꺼진 상태가 됩니다. 참고로 자동장치 암호화에서 사용되는 암호화 기술은 윈도우 에듀케이션 또는 프로 에디션 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비트라크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한 다음 화면에 명령줄을 실행해 보시면 화면과 같이 비트라크 2.0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라크 암호화 기능은 윈도우 비스타부터 적용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역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동장치 암호화가 언제 어떻게 설정되고 어떻게 보호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장치 암호화는 윈도우 설치 완료 후 첫 실행 경 구성 단계 시작과 함께 장치 암호화는 시작되지만 보호 상태와 잠금 상태 모두 해제 상태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장치 암호화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자동장치 암호화 기능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48자리 복구키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백그라운드에서 진행되고 사용자에게는 어떠한 정보도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장치 암호화 기능 활성화는 첫 실행 경험 구성 단계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하지만 보통 장치 암호화가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윈도우를 사용하는 동안 백그라운드에서 계속 장치 암호화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장치 암호화 진행 중에 로그아웃 또는 시스템 종료를 하더라도 자동 장치 암호화 기능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자동으로 잠금 상태로 전환되어 익명의 사용자가 접근할 수 없습니다. 이후에 장치 암호화가 완료되면 보호 상태는 보호 해제에서 보호 설정 상태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자동 장치 암호화 기능으로 보호된 경우 암호화 키가 저장된 TPM과 보안 부팅과 관련된 중요한 장치나 설정이 변경된 경우 즉 TPM을 외부에서 초기화 또는 변경하거나 보안 부팅 설정 변경, 메인보드 교체, 악의적인 코드 또는 신뢰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부트로드를 변조하거나 또는 손상되었을 경우 화면과 같이 48자리 복구키를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익명의 사용자가 장치를 습득하고 디스크를 다른 컴퓨터에 연결하여 접근하더라도 메인보드가 변경되고 암호화 키가 저장된 TPM 역시 변경되었기 때문에 로그인 암호를 알고 있더라도 48자리 복구키가 없다면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급 시작 옵션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하는 경우 역시 48자리 복구키를 요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윈도우 PE 같이 부팅 디스크로 부팅을 하거나 고급 시작 옵션으로 진입은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역시 48자리 복구키가 없다면 드라이브에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번호를 변경할 수 있는 트릭이나 앱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동장치 암호화로 드라이브가 암호화된 경우 두 가지 키로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TPM에 저장된 암호화 키로 이 키는 운영체제에서 접근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확인하거나 접근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저장된 복구키로 사용자가 드라이브를 잠금 해제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만약 이 복구키를 확인할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접근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48자리 복구키를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해당 디스크는 포맷 말고는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복구키를 미리 확인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고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이 털리지 않도록 2단계 인증을 반드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예시를 위해 48자리 복구키를 요구하는 사항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가지 사항 중 앞서 이야기했듯이 보안 부팅 설정이 변경될 경우 48자리 복구키를 요구하기 때문에 바이오스에서 보안 부팅을 비활성화한 다음 재부팅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비트라크 복구 화면에 48자리 복구키를 요구하게 됩니다. TPM을 초기화하거나 TPM을 비활성화시킨 경우 역시 유사한 화면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화면을 마주한다면 가장 먼저 복구키 입력 필드 아래쪽에 보시면 복구키 ID가 보이는데요. 전체 ID는 필요 없고 앞쪽 8자리만 확인합니다. 이제 복구키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복구키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패드에서 화면의 주소 또는 아래 더보기를 참조하여 복구키 확인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로그인 페이지에서 반드시 윈도우 설치 시 사용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로그인합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한 개 이상의 비트라크 복구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확인했던 복구키 ID와 비트라크 복구 페이지의 복구키 ID 열에서 동일한 ID를 찾습니다. 일치하는 복구키 ID 행에 보시면 6자리 8개 그룹으로 구성된 48자리 복구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복구키를 복구키 입력 필드에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되었다면 엔터키를 눌러 드라이버를 잠금 해제합니다. 그럼 정상적으로 부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과정은 두 번째 방법 설명 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정상적으로 윈도우에 로그인 된 상태에서 명령 프롬프트 또는 제어판에서 복구키를 백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명령 프롬프트에서 비트라크 드라이브 암호화 관리 도구를 사용하여 복구키를 백업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파일 탐색기를 실행한 다음
복구키 확인이 필요한 드라이브 문자를 확인합니다. 자물쇠 아이콘이 있는 드라이브가 장치 암호화된 드라이브이기 때문에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영상의 주 목적은 윈도우 부팅 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브 문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브 문자는 기본적으로 C 드라이브를 사용합니다. 이제 명령 프롬프트 또는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합니다. 파일 탐색기와 보기 좋게 적당하게 정렬합니다. 명령 프롬프트를 선택한 다음 복구키를 확인하기 위해 화면에 명령줄을 입력합니다. 명령줄에서 표시된 부분은 복구키 확인이 필요한 드라이브 문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영상에서는 윈도우가 설치된 드라이버의 복구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C 드라이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된 명령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복구키 아이디와 복구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복구키를 손수 기록하여 안전한 곳에 두셔도 되지만 파일에 저장하고 싶은 경우라면 위쪽 방향키를 눌러 이전 명령줄을 다시 불러온 다음 한 칸 띄어쓰기를 하고 리다이렉션 연산자를 입력한 다음 한 칸 띄어쓰기를 하고 저장 경로와 파일 이름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빅맨은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USB 드라이브에 recoveryKey.txt 파일로 저장을 하였습니다. 입력된 명령줄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화면과 같이 실행이 완료되면 파일 탐색기에서 USB 드라이브를 확인해 보시면 recoveryKey.txt 파일이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메모장 같은 앱을 통해 복구키를 확인할 수 있고 프린터가 있다면 출력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셨다가 복구키를 요구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윈도우 에듀케이션 또는 프로 에디션 이상 사용하는 경우라면 명령줄을 통해 USB 드라이브를 외부키로 만들 수 있습니다. 외부키는 파일에 저장하는 방법과 달리 자물쇠의 열쇠 역할을 하기 때문에 48자리 복구키를 입력하지 않고 USB 드라이브를 연결하여 자동으로 잠금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 탐색기에서 드라이브 문자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명령 프롬프트에서 화면의 명령줄을 입력합니다. 명령줄에서 첫 번째 드라이브 문자는 윈도우가 설치된 C 드라이브를 지정하고 두 번째 드라이브 문자는 앞서 확인했던 USB 드라이브 문자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명령줄을 완성하셨다면 엔터키를 눌러 실행합니다. 화면과 같이 출력되면 외부키 생성이 완료된 것입니다. 앞서 복구키를 확인했던 명령줄을 호출하기 위해 F7키를 눌러 다시 실행해 보시면 화면과 같이 외부키가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색기에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USB 드라이브에서 파일을 확인할 수 없는데요. 저장된 파일은 시스템 속성, 읽기 전용 속성과 숨김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색기에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보기, 옵션, 보기를 차례로 클릭한 다음 보호된 운영체제 파일 숨기기를 체크 해제하고 숨긴 파일 및 폴더에서 숨긴 파일, 폴더 및 드라이브 표시를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USB 드라이브는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안전한 곳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에서 USB 드라이브를 사용하여 외부 키를 만든 경우 TPM 또는 보안 부팅 설정에 변경이 발생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외부 키를 저장했던 USB 드라이브를 요구하게 됩니다. 만약 외부키를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라면 ESC키를 눌러 48자리 복구키로 잠금 해제도 가능합니다. 그럼 USB 드라이브를 컴퓨터에 연결한 다음 엔터키를 누르게 되면 재부팅 후 비트라크 복구 화면에 진입하지 않고 부팅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어판에서 복구키 백업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작 버튼을 클릭한 다음 제어판을 검색하여 실행합니다. 시스템 및 보안을 클릭합니다. 윈도우 홈 에디션이라면 장치 암호화를 클릭하시고 윈도우 에듀케이션 또는 프로 에디션 이상이라면 비트라크 드라이브 암호화를 클릭합니다. 복구키를 백업할 운영체제 드라이브 또는 암호화된 드라이브에서 복구키 백업을 클릭합니다. 윈도우 홈 에디션 24H2 버전의 경우 세 가지 백업 옵션을 가지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의 저장은 복구키를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저장하는 옵션입니다. 앞서 설명처럼 첫 실행 경험 구성 단계에서 자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에 저장해 놓았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계정에서 복구키를 삭제하신 경우 다시 저장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테스트를 위해 저장을 클릭해 보시면 특별한 과정 없이 완료되고 화면과 같이 복구키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복구키 인쇄 방법은 복구키 아이디와 복구키를 출력해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오래된 방법이긴 하지만 48자리 복구키를 요구할 때 다른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 필요 없이 바로 확인이 가능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파일의 저장은 텍스트 파일에 복구키 아이디와 복구키를 저장하는 방식입니다. 해당 드라이브를 제외한 다른 드라이브에만 저장할 수 있지만 보안을 위해 내장 드라이브가 아닌 안전한 곳에 보관이 쉬운 USB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화면과 같이 복구키가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표시됩니다. 파일 탐색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텍스트 파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파일은 메모장 같은 앱을 통해 복구키를 확인할 수 있고 프린터가 있다면 출력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하셨다가 복구키를 요구할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 또는 백업된 복구키로 잠금 해제에 성공하고 윈도우 로그인 화면까지 진입을 하게 되면 상황에 따라 핀 번호 재설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 핀 설정을 클릭한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사용하여 간단하게 재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화면의 지시에 따라 재설정하시거나 오른쪽 상단 영상을 참조하여 재설정하시면 됩니다. 핀 재설정까지 완료되면 운영체제의 요청에 따라 TPM은 새로운 암호화키를 생성하여 운영체제에 제공하기 때문에 다음 부팅에는 복구키를 요구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바탕화면까지 진입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명령 프롬프트에서 복구키를 확인하는 방법은 제어판에서 확인하는 것보다 복잡하지만 AD 계정에 가입된 기업 또는 단체에서 자동장치 암호화 또는 비트라커를 통해 장치 암호화를 한 경우 사용자가 복구키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보안 정책에 따라 비트라커 드라이브 암호화 관리 도구를 실행할 수 없도록 설정해 놓았을 수도 있지만 실행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허가받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방법으로 디스크에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보안 위반이기 때문에 방법은 알려드리지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장치 암호화는 데스크탑에서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분실의 위험성이 있는 노트북 사용자에게는 반드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기업이나 단체에서는 정보 보안을 위해 장치 암호화를 사용하지만 개인 사용자의 경우 귀찮은 기능 또는 불필요한 기능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용자 역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이라는 점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윈도우에서 자동장치 암호화에 대해 알아보고 복구키 확인하는 방법과 백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빅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